주님을 공의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부여라 생각한다면 이 늙은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.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.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수승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.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다. 내가 나라를 위해 이런 즉 땅만 먹지 말고 죽어라. 옳은 일을 하다가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. 아마도 이 편지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.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보라. 이 옷을 입고 가보라. 우리는 현재에서는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 나올 거라. 다음 세상에서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. 낭송의 시인 서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